쾌퇴하는 원도심 지역의 노후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 차원에서의 생활 밀착형 집주를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주택수는 총 497만 9천으로 이중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약 76.6%인 381만 6천호이며 단독 다가주택은 약 23.4%인 116만 3천호로 도민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독립된 생활공간으로서 주거의 편리성과 안정성으로 살고 싶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반면 원도심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인 단독 다가구주택은 대부분이 노화되었고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또한 매우 열악하다 보니 주민들의 주거반응도 매우 낮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도시재생 빌려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햇살호징, 지하호징, 장애인 주택 개보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해 계속되는 사업 물량으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23만 천여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으로 노후 불량 주택의 집수리 지원을 단계적이고 일관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쾌퇴하는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이러한 도시 문제를 예방하고 긍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경기도 단독 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형 집수리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행정 개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도심 지역의 노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열악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집수리 지원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를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도시 재정비 사업 해제 구역에 대한 집수리 시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도 내 뉴타운 해제 지구는 9개 시 15개 지구에 달하며 해제 지구 내에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이 약 17,000여 동으로 시군의 주택수의 87.8%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열악합니다. 해제지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개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실내환경 개선사업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원도심 세태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단과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관리 지원해야 합니다. 마을 공동체 기반이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노후된 주거 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경기도 도시재생센터에서 집수리 지원 팀을 설치하되 장기적으로는 집수리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집수리 통합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도 집수리지원센터는 자율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설증을 지원하고 집수리지원대상 주택의 선정, 평가를 유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수리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집수리 관련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발굴하여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쾌퇴하는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주거와 주택은 인간의 사회적 삶 유지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생존의 핵심 권리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노후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원도심 지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택 수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재명 도지사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